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에너자이저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아,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같이 하고 있으면 아, 내가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되게 주는 좋은 친구예요. 스웩 이런 것도 다 돼. 네. 네. 멘토입니다. 선미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약간 혼자만 짝사랑 같은 건데요. 아,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네, 기대할게요. 하승현 씨. 스웩. 스스로는 제가 뮤지컬 덕후다 보니까 성에 차지 않아요. 감독님은 뭐 좋아, 듣기 좋아하시지만 전 뮤지컬 덕후로서, 뮤덕으로서 안 돼요. 뮤지컬 배우는 이러면 안 돼요. 더 잘해야 되고 더 멋있어야 돼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틈틈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도 선수 역할을 모델 출신 연기자가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만드는 입장에서도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작품이 끝나고 보름 만에 촬영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확 차이를 보여드리려면 사실은 붓는 방법밖에 없어서 전날에 막 먹고 부어서 가고 드라마 때 스태프하고 같이 지금 왔는데 그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저희 드라마 스태프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정도로 예. 차에서든 뭐 대기실에서든 노래를 달고 살았고요. 속에 숨어져 있는 진짜 냉랭한 인화가 있었을 건데 사실은 그것들을 초반에는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잠깐 나오는데 임팩트가 너무 센 연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잘 적응해 주실 수 있을까? 과연 캐릭터 설명 잘 안 될 텐데 초반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고 또 제 부족함을 알고 제가 더 노력할 수 있었던 감사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 미워? 가슴 뭐가 막 꽉 막힌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자꾸 슬퍼. 왜? 작품에서 사실 로맨스가 있었던 거는 장영남 선배님? 이번에 코치님과 제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마음 깊이 네, 붙어서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는 굉장히 친하고 굉장히 제가 선배님 웃기는 재미로 네 복주를 촬영했던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역도전 김복주를 떠올리면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건 저희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공통적인 생각이어서 되게 기분도 좋았던 게 뭐냐면 정말 우리 행복했다.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진짜 행복했지. 진짜 행복했었네 우리. 정말 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웠고 정말 눈물 날 만큼 네 좋았었던 뜨거웠던 사랑했던 네, 순간들이어서
한순간이 아니에요. 정말 복주를 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해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복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복주 나왔던 모든 배우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랫동안 저희 역도전 김복주 작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